비즈니스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고자 하는 아시아 한인 기독실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3차 아시아 한인 CBMC 대회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렸습니다. 인도네시아 CGNTV가 보내온 소식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품은 기업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일터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수 있을지를 함께 논의하고 배우고 서로 격려합니다. 태국과 일본에서 열린 지난 대회에 이어 3차 아시아 한인 CBMC 대회가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됐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라가 이번 대회의 주제. 20여 개 국가에서 온 200여 명의 사업가들이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터 속에 세우자는 공동체가 우리 CBMC입니다. 이번 제3차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이렇게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정말 믿음과 용기를 갖고 도전하며 여기에 달려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업가와 실업인들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강의와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바쁜 일정상 평소 함께 하기 쉽지 않은 가족과 함께 참여한 대회라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내가 변화되어서 또 가정이 변화되고 또 일터가 거기서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어서 정말 그 삶으로 우리 주님을 나타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60일의 중보기도와 30일 전부터 리더들의 금식기도를 통하여서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 아름다운 대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루마바빠꾸 고아원의 28명의 아이들이 함께 찬양을 부를 때는 참석자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런 대회들을 통해 참석자들은 CBMC 발리 지회가 출범할 수 있게 되기를 한마음으로 소망했습니다. 앞으로 이 CBMC 지회가 발리에도 꼭 시작이 되어서 CBMC가 추구하는 많은 그 사명과 또그 가치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의 발리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과 모든 사업을 행하시는 크리스찬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회와 동시에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찌까랑 지역의 한인 실업가 연합도 CBMC 찌까랑 지회 설립을 선포하고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 실천하는 공동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 나가려고 합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